아름다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부의 베가스라 불릴 만큼 화창하고 대서양으로 둘러싸여 평화로운 해안선이 눈부신 도시경관을 수놓는 그런 멋진 도시죠. 강렬히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정열적인 라틴 문화를 경험하기에 마이애미보다 더 최적의 장소는 없는데요. 다양한 라틴 문화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함께 쿠바 문화를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리틀 하바나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쿠바 이민자들이 형성한 라틴 문화 도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리틀 하바나를 돌아보고 살사 댄스도 배워보고 그리고 푸드트럭을 방문해서 쿠바 음식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실까요?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마이애미는 미국에선 너무나도 유명한 휴양도시이지만 국외에선 잘 모르는 숨은 보석 같은 휴양지입니다. 온화한 기후, 활력 있는 도시 분위기와 더불어 이곳의 쿠바 지역 공동체만큼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 살려주는 것도 없는데요. 쿠바인의 긍정적인 삶이 태도 덕분에 마이애미는 더 따뜻한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시내 인근에 있는 리틀 하바나는 정통 쿠바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동네로 유명하죠. 리틀 하바나는 살사 음악, 수제 시가, 그리고 아부엘라 마리아 아이스크림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 아름답고 역사적인 동네에서 추억을 남기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음악과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리틀 하바나는 쿠바 이민자 문화를 기념하고 보존하는 곳이며 쿠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곳이었는데요. 시가 가게에서부터 커피숍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역동적인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었습니다. 태양 아래 따뜻한 날씨처럼 모두가 절 따뜻하게 반겨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리틀 하바나 지역 투어 가이드인 애널리스가 투어를 시켜주었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식당과 거리에선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쿠바인들은 확고한 기업 정신으로 이 지역을 많은 이들의 고향 같은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마이애미는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어 1년 내내 온화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이 덕에 로컬들은 다양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된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이곳의 음식을 통해 이곳 사회의 사람들에 대해 거의 다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먹어본 모든 음식은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단순히 코코넛 주스를 주문한 것조차 기억에 남을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아, 맛있어요. 코코넛 주스. 시가를 빼놓고 쿠바 문화를 말할 순 없죠. 그렇지만 전 담배를 못 피우기 때문에 가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약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가게에 처음 들어왔을 땐 약간 긴장도 되었지만 쿠바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가가 쿠바의 열정, 농업, 예술 이 세 가지를 집약한 결정차라는 사실을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쿠바 시가가 이곳의 소중한 문화라는 건 복잡한 제작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제조법은 계속 발전되지만 원재료는 지난 100년째 언제나 동일하게 같은 품종의 4개의 담배 잎과 종자를 사용하고 있죠. 리틀 하바나 거리를 걸으니 정말 즐거웠어요. 쿠바 5초 박물관에서는 아름다운 라틴 예술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물론 쿠바식으로 잠시 쉬어가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쿠바의 예술 문화와 잘 보존된 전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이애미는 바다 도시라 대부분 주말과 저녁을 사람들이 배 위에서 보냅니다. 마이애미 여행 중간중간 멈추어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마이애미 여행에서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인데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생각에 저는 엄청 신이 났었습니다. 쿠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거였는데요. 쿠바 샌드위치가 미국에서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몰랐었어요. 현지 분들이 주로 간다는 푸드트럭에서 첫 쿠바 샌드위치를 맛보기로 했는데요. 얼른 먹어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쿠바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을 마침내 먹어본다는 생각에 엄청 신나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먹어본 다른 음식처럼 역시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많은 셰프가 맛있는 현지 음식을 빠르게 내기 위해 푸드트럭을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맛이 끝내줬어요. 정통 쿠바 음식은 많은 향신료를 사용해서 따뜻하고 열정적인 문화를 보여주죠. 매콤함과 불향이 깊은 풍미와 어우러진 쿠바 음식의 매력에 제가 푹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쿠바 샌드위치의 기원이 템파 이보시티라는 데 입을 모으는데요. 이 독특한 파니니가 마이애미에서 널리 사랑받게 된 데는 간편하게 점심이나 피크닉 음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이 따뜻한 환대와 환상적인 음식을 경험해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나저나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 푸드트럭이 있는 푸른 공원은 모든 단체와 커플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붉은 태양이 천천히 지는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정통 쿠바 음식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하루도 마감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모든 모험이 즐거웠지만 이 도시엔 아직도 배우고 경험할 거리가 많이 남았기에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이애미가 속칭 힙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밤이 되면 열리는 해변 파티인데요. 활기찬 클럽과 고급 호텔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춤은 라틴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살사미아는 누구나 방문하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살사미아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했는데요. 매니저 알레한드로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춤, 음악, 그리고 파티 문화에 라틴 문화가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는데요. 밤 문화와 해변 문화가 결합된 모습이 흥겨웠어요. 저도 살사를 쳐보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먼저 배워야겠죠. 마이애미를 여행하며 이곳의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살사미아에서의 시간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주간 쌓인 피로를 신나게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건 여행에서 얻은 값진 경험입니다. 비록 우아하고 열정적인 살사 댄스를 감상하며 과연 제가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요. 이제 라틴 댄스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신이 났어요. 살사미아에선 살사, 바차타, 메링게 등의 춤을 배울 수 있는데요. 현지 분들과 사귈 수 있는 신나는 기회였고 환영받는다는 기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슨이 시작되자 방금 전에 들었던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알레한드로는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사한 살사 클럽에서 피로를 풀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활기차고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배우고 춤추는 동안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포근한 날씨의 밤에 살사를 추며 모히또를 한잔하는 거야말로 완벽한 휴가를 마무리하는 방법이라 느껴졌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보낸 오늘의 추억은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지에선 배울 것도 많고 놀랄 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마이애미는 정말 다채롭고 풍성한 삶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제 기억 속엔 좋은 사람들과 독특한 맛, 그리고 활기찬 해변에서의 산책과 즐거움이 언제나 함께할 거예요. 이 도시에서 다양한 액티비티와 음식도 음식이었지만 가장 좋았던 건 이 모든 걸 통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마이애미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볍게 산책하며 가게나 커피숍에 들리는 것만으로도 마이애미 전체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 모든 상점에선 생기가 넘치는 이웃들과 미소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를 떠올리면 군침 도는 음식이 가득한 끝이 없는 파티가 생각나요. 이곳의 사람과 음식 둘 다 잊지 못할 것 같네요. 물론 댄스야말로 이번 여행의 절정이었죠. 하루 동안 관광을 즐긴 후 새 친구들과 살사 댄스로 피로를 풀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마이애미는 모든 곳이 친절했고 우아했으며 달콤했어요. 햇살 가득한 이 도시의 모든 순간들이 황홀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